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미국 시장은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홍해 리스크는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요.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 카타르 에너지가 홍해상에서 LNG 운송을 일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 또 오전 중에 아덴만에서 미국 회사 소유의 벌크선이 또 미사일에 좌현을 맞았다라는 소식 어제 새벽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해운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시세를 보이는 쪽이 있다면 방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은 제1주적이다라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쟁 시에는 공화국에 편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언급을 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발 시에는 몇 배로 응징하겠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상황도 함께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실 텐데요. 0.8%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 2,50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각 기준으로 2,500선은 지지해주는 모습이지만 오전 11시 부근에 잠시 한번 흔들렸던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수급 동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장 중반에 현재 개인 투자자가 3,000억 원 가까이 현재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45% 약보합 수준 좀 보이고 있고요. 855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시 부근에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지만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좀 담아내는 모습이고요. 반면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매도 우위 보이면서 시장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전략 세우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장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 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10시 부근에서 양시장 모두 크게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은 뭐 예상외로 계속 하락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1월 초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던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다져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불거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대만이 이제 친미 독립 후보가 선출이 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정책을 바꾸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다시 한번 부상이 되면서 특히 이제 홍콩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약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와중 속에서 현재 지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하고 어떤 그 전쟁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소외된 전쟁이라고 볼 수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화 제스처를 약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때 늦은 감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는 빨리 협상을 좀 하자, 평화 협상을 하자, 뭐 종전 협상을 하자 했는데 현재 러시아를 패배를 시킨 다음에 좀 하겠다. 많은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의 지원이 약해지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평화협상 쪽으로 어느 정도 타결이 좀 될 확률은 조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전히 중동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될 확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리스크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에 집중해서 한데 본다면은
사실은 홍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페르시아만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동쪽이 페르시아만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이 홍해입니다. 알다시피 네옴시티가 바로 홍해 북쪽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최근에 홍해 북쪽 네옴시티를 개발하려면은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하마스 전쟁이 좀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곤혹적인 측면이고 또 중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좀 지고 현재 주기 위해서 이란이 이제 약간 전면적인 어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은 수적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계속해서 작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동 쪽으로는 현재 전쟁이 확대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축소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대만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불거져 내려올 수가 있는데 북한도 이 틈에 이제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사용을 하다가 처음으로 나라단 인정을 했는데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뭐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이제 보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코스피 부분들은 이제 설마했지만은 이 냉랭점 60일선까지 다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닥권의 또 흐름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연초부터 하락을 좀 했죠. 아니 월초부터 하락을 했는데 오늘이 이제 11일째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바닥을 좀 다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보통 하락이 좀 강화되면은 13일까지 13대 8의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뭐 내일 모레도 좀 약세가 좀 될 수 있지만은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고 이게 냉랭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을 좀 다지는 어떤 국면이 전개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보유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차분히 이제 장세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진약적 리스크 부분들이 이번 주말로 해서 약간 잠잠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하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중동 전쟁 리스크 그리고 대만 이슈에 북한 위협까지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의 바닥권에 현재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 하락은 제한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대응하자라는 조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장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면서 현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그나마 조금은 회복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오전장 속에서도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앤엘입니다. 목재 및 생활용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오늘은 자산 토지 재평가 실시 영향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자이글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3거래일 만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LFP 공장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주목을 받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탑스입니다. IT 부품 제조업체인데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의 시제품을 최종적으로 조립하고 생산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하나씩 좀 살펴봤고요. 이 중 베스트 종목 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인탑스입니다. 네, 인탑스 오늘장 베스트 종목입니다. 어제 바로 이슈포커스 수혜주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상한가로 좀 묶이긴 했는데요. 앞으로 좀 흐름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삼성전자의 어떤 보핏, 다시 말해서 웨어럴 로봇의 최종적인 명칭이 이제 보핏으로 약간 정해지는 분위기인데, 예전에는 잼스라는 이제 현재 어떤 그 이제 브랜드 네이밍으로 불러졌는데, 최근에 어떤 그 이 인탑스가 보핏에 대한 시제품을 현재 납품, 제작하고 납품을 했다는 그 보도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은 어제 서울경제TV 방송에서도 시제품은 이 업체에서 만든다. 정확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FDA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면서 좀 났는데, 아무튼 오늘 바로 상한가로 직행이 됐는데, 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인탑스 외에도 이렌시스, 그다음에 이렌시스 외에 다른 종목군도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다만 오늘 인탑스가 급등을 좀 해줬기 때문에 약간의 대장주 성격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삼성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현재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또 인수 후보로 평가받는 종목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그다음에 아지네스텍 이런 쪽의 로봇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그 반도체 관련된, 그다음에 모션 현재 제어기 이쪽 관련된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인탑스가 새로운 대장주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시총은 약간 무겁다는 점에서 연속적인 급등은 아니라 조정이 되면은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첫 번째 상한가가 실현이 좀 됐고요. 그래서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는데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또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되면은, 또 거래량이 잠잠해지면은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인탑스 외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M&A 쪽 로봇을 이제 강화를 한다고 정식적으로 포부를 밝혔고, 처음으로 현재 새로운 디바이스를 삼성 현재 갤럭시 시리즈 AI 폰 외에 처음으로 이제 출시하는 거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발 삼성 관련된 인수 후보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서 보시면은 삼성 인수 후보, 또 그동안 삼성하고 제휴를 관계, 납품 관계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오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인탑스였습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현재는 상한가에 묶여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시자마자 하루 만에 현재 오늘 상한가에 좀 도달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미리 어제 좀 담아두셨던 분들께서는 아마 오늘 기분 좋은 수익을 좀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종목이 상한가로 가게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해보고요. 이번에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주 종목 두 가지 만나볼 건데요.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중앙에너비스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기주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살짝 언급한 내용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란이 이라크 내에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갔다라는 소식도 오전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만큼 유가 가격이 계속해서 좀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고 성장성을 보고 좀 강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이스라엘 관련된 전쟁이 계속해서 주변국으로 확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중동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이제 복잡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친화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종파도 지금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시아파, 순위파의 약간 대기 올구도, 온건파하고
현재 온건파하고 강경파와 대립 구도도 상당히 가지고 있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는데 아마도 확정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좀 존재를 좀 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은 부정적인데 결론적으로 확정이 계속해서 된다 해서 또 전쟁이 계속이 된다 해서 그 종목 계속해서 오른 건 아니라 자, 그 러시아 노후 사태 전쟁에서도 시세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더 이상 현재 시세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중앙에너비스도 아직 오르지 않는 어떤 석유주 저평가적인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차트적인 요소만 가지고 접근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중앙에너비스의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일단 뭐 시총이 한 1,300억 정도 좀 되고요. 시총이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일단은 한번 슈팅이 좀 일어났다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 살짝 고개를 들다가 약간 눌림목을 보이다가 이번에 이 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삼파동 가능성이 조금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5장의 이제 거래량들이 다시 한번 늘어나는 첫 번째 거래량을 넘어서는 매물 소화의 과정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장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은 욕심은 내지 마시고 이 쌍봉 고점 까지는 한 번은 순환매로 다른 현재 석유 관련된 종목이 또 많이 시세가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일한 건 아니지만은 후발적으로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중앙에너비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3%의 상승률 보이면서 주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만 또 테마로 움직이는 성격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접근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오후장에서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KEC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KEC입니다. 전력 반도체, 저전력과 관련돼서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온디바이스 AI가 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기기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저전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텐데요. 그렇다면 수요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KEC 부분들이 일단은 반도체 부분에 하면은 이제 전력 쪽에 어떤 반도체 부분들이 새롭게 부상이 좀 되고 있죠. 이제 전기차가 이제 화두가 되면서 근데 KEC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전력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생산을 가지고 좀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IDM 업체인데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SK 하이닉스처럼 거대한 시설을 가지고 하는 IC 반도체는 직접 회로가 아니라 예전에는 트랜지스터라든가 다이오드 이런 것들도 현재 반도체 전력 흐름을 통제하는 어떤 반도체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생산 부분들을 거의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가전용에 많이 쓰이는 어떤 그 트랜지스터 현재 반도체 전력 반도체 이쪽에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테슬라의 납품 차량용의 납품까지 좀 하고 있고 또 SiC 다시 말해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SiC 반도체도 새롭게 IC 반도체는 이제 트랜지스터하고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우리가 웨이퍼 기판에서 만든 부분들이 이제 IC 반도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장기 성장 모멘텀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KEC 한번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역헤드 앤숄더 형태의 바닥 징후는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넥라인점이 완성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직전 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다가 안 차. 그다음에 급등했다가 좀 장이 안 좋아서 약간 많이 밀려주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상승 삽바 형태가 출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 라운드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장이 좋아진다면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좀 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오후장에 이제 KC 한번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KEC였습니다. 테마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살짝은 좀 뒤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전력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일단은 자체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두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을 빛내줬던 하상한가 종목들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함께 만나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마이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입니다. 기술이 좀 고도화될수록 데이터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보안 또한 점점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안이 가장 필요한 산업이라고 한다면 또 금융 쪽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쇼핑을 하고 나면 비밀번호 몇 개만 누르면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손쉽게 주식 거래를 하는 것 또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은 어떻게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모습 어떻게 변화가 될지 이 부분 초점 맞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제 의료 쪽에 어떻게 어떤 응용이 돼서 산업적인 파급 효과를 이제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까지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이후로는 이제 금융 관련된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금융 쪽에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부상이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금융 쪽에서도 당연히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서 표현하는 부분들, 쉽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사업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빅데이터의 가장 기초,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 데이터인데, 데이터, 금융에 대한 데이터는 알다시피 개인정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수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집할 수 있게끔 합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이 되고 있고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런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이데이터라는 어떤 개념이 좀 뜨고 있고 또 마이데이터를 모아서 서비스를 하는 빅데이터 산업이 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모바일 시대의 이제 디지털 금융,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태동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몇 년 전에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태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은행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빅뱅의 요소는 뭐냐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뭐 집 가까운 곳, 그다음에 교통이 편한 곳, 교통요지 이런 어떤 대규모 은행, 이런 전통적인 은행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했지만은 온라인으로 접었을 때는 접근성이 강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접근성은 현재 은행보다는 빅테크 기업이 하는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카카오뱅크 쪽을 성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하나의 온라인 쪽에서는 접근성이 플랫폼으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현재 변모를 좀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해서 여기에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 휴대폰을 다 쓰지만은 삼성 홈페이지를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접근성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한은행, KB국민은행을 쓰지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또는 직접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제 외부로 하는 서비스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어떤 요소가 있는데 카카오뱅크로 많이 몰린 것은 카카오에 대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옆에 많은 부대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부분이죠.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은행에 대한 빅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대, 온라인 시대에 접근하면서 금융업에서는 어떻게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로 잘 편하지 하는 접근의 방법이 좀 있습니다. IT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난관이 있죠. 근데 현재 빅테크 기업에서는 현재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금융 서비스를 현재 내용만 다르지 서비스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두 개가 이제 충돌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이런 부분을 가장 특화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대부분 은행 금융, 보험, 물어봐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업인 토스도 떠올라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현재 핀테크 기업이 빅테크로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토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접근성, 플랫폼의 또 가치가 새롭게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금융권인 기존의 은행권 가만히 있느냐 그러지 않고 또 슈퍼 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열사의 또 서비스를 통폐합하고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서 굉장히 슈퍼 앱 로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어떤 서비스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역부족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융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금융권에서 가만히 앉아 있고 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해서 좀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개념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이 쉽게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각종 편의 서비스, 그다음에 중개 서비스, 정보 제공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이 데이터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안,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이 세 가지 보통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2020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마이 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 데이터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이야기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요거는 뭐 이 자료 설명은 아니고 마이데이터는 내 정보가 은행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에 좀 있으면은 은행에서는 모든 어떤 그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은행에서는 은행에서는 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내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뭐 카드 그다음에 증권사 보험사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좀 하는 겁니다. 내가 요구를 하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요구를 하면은 그 업체 주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은 모든 어떤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마이데이터, 빅테크 기업이 이런 기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커지는 부분들, 뭐 대출 중개라든가 대환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그러면은 금융권도 반격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이제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권에서는 은행 시스템, 다시 말해서 기존의 어떤 직판 모델, 그 지점이라든가 또 이런 게 직접적으로 어떤 금융망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죠. 근데 은행에서는 그렇지 않고 이걸 주변 사업자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금융망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망을 임대를 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를 받는 회사가 그 은행의 금융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판매 서비스를 좀 해주는 다시 말해서 서비스형 뱅킹, 그러니까 비금융업자가 은행인 것처럼 완벽하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체, 다시 말해서 도매로 넘긴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의 어떤 전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비스형 뱅킹, 우리 흔히 말해서 BaaS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부분들이 은행에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금융권, 빅테크나 또 핀테크 기업이 이걸 이용해서 물론 수수료는 이쪽으로 나가게 되죠. 이용해서 금융의 서비스를 활성화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넘어와서 마이데이터는 내가 원하는 모든 정보는 내 것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은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줘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도입 이후로는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마이데이터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마이데이터를 또 원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업체 여기에 마이데이터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이제 태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자 빅데이터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겁니다. 개인 정보가 동의가 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은행, 그다음에 증권, 보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금융 데이터 댐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 모두 모아지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가공,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좀 해나가는 그런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금융 데이터에 관련된 핀테크 전문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났을 때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앞으로 잠시 후에 엄선해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슈포커스 함께 좀 만나봤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금융 쪽에서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좀 위협을 받게 되면서 일단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손을 잡아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직판 모델을 좀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은 은행에서 금융망 서비스를 임대하면서 재판매하는 구조로 새로운 좀 시장의 돌파구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포커스 좀 정리해보고요. 수혜주들도 잠시 후에 함께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부터 함께 체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15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는 129%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STX는 338%의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는 113%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58%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다음 주성 엔지니어링은 113%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11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텔레필드는 394%의 수익률 터치했고요. 위메이드는 118%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376%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콜레타스 반도체는 116%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YIK는 126%의 수익률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에 새롭게 오른 종목입니다. 12월 15일에 소개해드렸던 네오셈 6,33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10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오늘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일단 12월 15일에 소개해드렸던 네오셈 106%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새롭게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AS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종목 있는데요. 11월 14일에 소개해드렸던 제우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무상증자 권리락이 실시된다고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그 소식에 주가도 조금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세정 장비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단순히 이제 세척만 좀 해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자그마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요구가 상당히 강하고 여러 번 세척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들이 또 증가가 좀 되고 있고 또 우리가 현재 숄더볼이라고 해서 숄더볼은 직접 붙이기도 하지만은 또 실제 기판에서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현재 가공을 하는 단계에서 많은 어떤 식각이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 단계에서 반드시 또 세정이 별도로 더 첨가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높다고 언급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제수가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줬는데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제 제수가 현재 바닥에서 한번 크게 올라왔던 부분들 이 냉난점에서 계속해서 박스권을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주다가. 2단으로 좀 했고요. 아마도 2단의 또 고점에 거의 근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기 고점이다. 만약에 이 냉난점까지 다시 한번 여기서 가격적인 기관적인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 핵심을 하고 또 제2의 제우수를 한번 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좀 현재 잘 제2의 제우수 한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AS 차원에서 제우스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안에서는 1% 정도의 상승률 보이고 있고요. 윗골이 좀 길게 그리면서 조금은 밀려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님께서 정말 매력적인 낮은 가격대에서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좋은 수익률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68% 넘는 수익률 기록하면서 명예의 전당에 오를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후발 주자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샵 008 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도 마무리해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수혜주들 만나볼 차례입니다.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쿠콘입니다. 네, 3위 동메달은 쿠콘 네, 추천해주셨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잘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사실 경영권 분쟁 조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주주가 지분 일부를 이제 우호 세력에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동메달로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예, 마이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는 금융 관련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원하는 어떤 업체에 공급을 하는 유일한 지정 업체다. 마이데이터 지정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쿠콘이라는 현재 회사명이 약간 생소로운데 회사에서 설명하기를
코코인이라는 것은 수집의 콜렉트의 CO, 그다음에 연결을 뜻하는 커넥트의 O, 그다음에 조직화, 컨트롤한다는 콘을 합쳐서 이제 코코인이라고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는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모든 소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의 중간 유통 어떤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빅데이터의 유통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코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수집된 정보 플러스 외부 데이터에 보관된 정보를 데이터템처럼 모두 모아서 이걸 필요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현재 가공을 좀 하죠. 그래서 코콘닷넷이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도 현재 개설을 좀 했는데 원하는 고객에게 이걸 현재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코코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국내 기관만 해서도 알다시피 은행, 카드사, 증권사 굉장히 많죠. 그래서 국내 500개 기관 플러스 알파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매일 제휴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매일 수집을 좀 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 쪽에서 해외 42개국 2,000개에 대한 업체로부터 2,000개가 넘는 업체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좀 하기 때문에 금융 쪽에 대한 어떤 그런 방대한 서비스 데이터 댐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사실은 유리하지 않지만 거의 유리하다시피 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 데이터, 기업 데이터, 그다음에 글로벌 데이터,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 부분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최대의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운영을 좀 하고 있는 이 밸류에이션들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현재 고객 레퍼런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1,800개가 넘는 부분들 B2B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업체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는 코코인이라고 대표 업체는 코코인이라고 지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주식은 현재 차트는 안습입니다. 계속해서 하락하고 최근에 이제 바닥을 현재 다지고 고개를 약간 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인공지능 서비스가 되면서 이런 빅데이터가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다. 바닥이면서도 시총은 그래도 2,300억. 나름대로는 현재 굉장히 높은 시총 유지하다가 대바닥까지 왔기 때문에 새로운 턴어라운딩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동메달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동메달 종목으로 쿠콘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기도 했는데요. 데이터를 모아서 가공해서 다시 기업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2B 고객사 목록을 좀 살펴봤을 때 꽤나 잘 알려진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매력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좀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마이데이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종목명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웹캐시입니다. 2위 종목은 웹캐시입니다. 대표적인 B2B 솔루션 중에 하나가 경리나라가 있더라고요. 매출에도 큰 부분을 현재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자리를 잘 잡은 상품이 있기 때문에 투자 모멘텀은 좀 충분해 보이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은메달로 주목해 주셨을까요? 네. 자, 웹캐시가 가장 핵심인 것은 기업의 업무는 현재 회계 관리가 핵심이죠. 근데 회계 관리,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따로 보고 회계 관리를 따로 보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다가는 현재 되지를 않죠. 근데 회계를 정리하면서
현재 금융, 다시 말해서 입출금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계를 정리하는데 입출금이 바로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다시피 현재 금융권에서는 뭐라고요? 금융망을 어떻게 보면 임대를 해줄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빅테크 업체에 임대를 해주면은 회계 장부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입출금이 그대로 그 데이터가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 업체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면은 업무를 보면서 세무 어떤 회계 관리를 하면서 입출금이 자동으로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아무 업체나 이걸 개방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따라서 다른 특화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화면에서는 개인의 어떤 뱅킹은 결국은 마지막의 종국점은 생활 속에 또 금융을 실현하는 그런 서비스 개념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최종적인 궁극은 업무를 보면서 금융을 서비스하는 걸로 봤는데 이 어떤 로드맵대로 에케시는 그런 것들을 구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금융 관련된 모든 데이터 부분들이죠. 기업에게 서비스를 하고 기업 외에 또 국세청이나 국민연금 이쪽에 관련된 부분하고 연결이 되면서 서비스를 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핀테크 플랫폼 그걸 가능하게 한 플랫폼을 인하우스 뱅크 IHB, 그다음에 브랜치, 경리나라라는 어떤 특화된 솔루션 가지고 서비스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자금관리 시스템에 대한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웹캐시가 있는데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거의 안 쓰인 차트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현재 17,000원, 18,000원에서 8,000원, 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다가 약간 올라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은메달 종목 만나봤고요. 가장 중요한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핑거입니다. 네, 금메달은 핑거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자, 이제 핑거 같은 경우는 핵심적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핑거의 금융 플랫폼을 전문으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핑거는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스마트 뱅킹을 최초로 서비스를 좀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대부분의 스마트 뱅킹을 의뢰를 해서 좀 했던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서비스를 또 추가를 하는 그런 사업을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핑거 현재 금융 어떤 플랫폼 현재 금융망에다가 여러 가지 포털 기능 다시 다양한 기능을 서비스를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업그레이드 작업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주요 기능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 콘텐츠가 핵심이죠. 정책 자금 추천, 뭐 생산 컨설팅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자금 관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여기다 이제 공급을 해주는 사업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다른 서비스는 이제 오픈뱅킹이라는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공통 금융망을 현재 이걸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오픈뱅킹 서비스도 각기 구현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 공통망의 은행 전산망에 현재 각 금융권에서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공통 금융권에 또 새로운 비금융 어떤 업체가 또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서비스까지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다소 높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리고 핑거의 자회사 중에 이제 많은 업체에 대한 어떤 밸류션도 있기 때문에 또 자회사 중에 이제 핀테크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디, 뭐 핀테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밸류션이 좀 있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그런 관점이고 또 마지막으로 핀테크 관련된
어떤 생태계 구축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핀테크, 그다음에 소비자 금융, 비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핀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관점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을 보이는데 60일선까지 빠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턴어라운딩이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고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메달 종목 만나봤습니다. 아마 스마트 뱅킹 다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국내 최초로 이 서비스를 성공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일수록 어느 자리에서 공략해야 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노란톡방에서 관련 정보 더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에서는 마이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 살펴봤고요. 인공지능이 금융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홍해 리스크 부각으로 유가 관련주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요. 순환매 전략 취해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멘텀 많고 오늘 시세 보이는 만큼 장중 흐름 끝까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